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복음 독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같이 계속해서 독해하는 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직독직해하는 요령을 볼 거예요. 수업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형광펜을 가져야 되는데, 형광펜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동사는 형광펜을 칠 거예요. 형광펜. 동사는 노란색 형광펜을 칠 겁니다. 동사는 노란색 형광펜을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죠. 분사.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핑크색 형광펜을 칠 거예요. 핑크색 형광펜을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그래서 형광펜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동명사는 파란색 형광펜을 칠 거예요. 파란색 형광펜을 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볼 때는 형광펜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노란색 형광펜, 그리고 핑크색 형광펜, 그리고 파란색 형광펜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사는요. 부사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부사가 수식하는 말이 뭐지? 형용사, 부사,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칠 거예요.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에 동그라미 칠 거고요. 형용사는 뭐예요? 형용사는 동그라미 쳐서 명사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항상 밑줄을 거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을 그는 겁니다. 요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죠? 요 연습을 같이 하면서, 문장 구조를 같이 독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를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첫 번째 가면요. How real is the gospel? Chapter 1의 주제, 복음 독해의 Chapter 1의 주제는 How real is the gospel to you? 여기서 동사는 is죠. How real is the gospel to you? 전사 명사는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How real. 원래 how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원래 how는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어떻게인데 how 다음에 뭐가 나오면,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어떻게가 아니라 뭐지? 얼마나야.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복음이 너에게 실제적이냐. 얼마나 복음이 너에게 실제적이냐. 그래서 how real is the gospel to you? 라는 제목으로 chapter 1을 같이 독해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옆에 단어는 미리 다 외워가지고 오시고 시험 본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단어는 플래시카드로 외우시고 시험 본 다음에 수업을 들으세요. 자, 갑니다. Call to the gospel. 그죠? 어디? 부르심 받았어요. 어디로 부르심 받았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음. Chapter 1 갑니다. Chapter 1 소주제 1번은요. Why is the gospel이에요? Why is the gospel? 왜 복음이 주어졌느냐예요. 주어졌느냐. 왜 복음이 주어졌느냐. 어디에? 교회에 복음이 주어졌느냐를 같이 보겠습니다. Why is the gospel given to the church? 그 교회죠. 그 교회에 주어졌느냐. What is the gospel? 너무 쉬운 거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게요. What is the gospel? 뭐야? 복음이 뭐냐. What is the gospel? Gospel is the word. 그죠? 복음 뭐다?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자, 요 한 다음에 That is one of the most used words in the church. 이만큼 뭡니까? 주동동목 비디죠. 주동동목 비디인 형용사 절이죠.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뭐가 나오면? 주동동목 그 다음 뭐예요? 비디죠. 주동동목 비디 나오면 이게 뭐다? 형용사 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뭐다? 복음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단어다. 단어다. 단어인데 어떤 단어야? That is one of the. 그죠?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use 동그라미 치고 was에 화살표 합니다. One of 복수명사야. One of 복수명사.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복수명사 써서 외워놓고 one of 복수명사야. 복음 뭐다? 복음은 말이야. 단어인데 어떤 단어야? 사용되어진. 인 단어인데 어떤 단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중에 하나야. 어디서?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most는 뭘 수식하는 거죠? used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ost used words in the church야. 복음 뭐라고? The word. Gospel은. Gospel is the word. 복음 뭐라고? Is the word야. 단어래. 어떤 단어야? 사용되어진. 하나, 사용되어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들 중에, 여기서 어부는 뭐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의가 아니라, 여기서 어부는 뭡니까? 뭐뭐 중에서예요. 뭐뭐 중에서.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해야지, 그지? 뭐뭐 중에서. 그래서 어부가 뭐뭐 중에서야. 한 단어인데 뭐야? 단어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야.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It is quite surprising이죠. 자, 일형은 하나로 이렇게 가야 돼. 이만큼이 동사라고 봐야 돼. 일형이죠. It is 형은 하나가 동사. 일형대시죠? 일형대. 일형대. It 형 대시지. 일형된. 일형됐은 이만큼을 동사로 봐줍니다. 깜짝 놀랄 일이야. 깜짝 놀랄 일이야. 뭐가? A lot of church goers do not know. 그죠? 뭐가 깜짝 놀랄 일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영어로? Church goers.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do not know. 알지 못한대. 많은, 그죠? A lot of.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대. 뭐를 알지 못한대? Why? 왜? 이유를 알지 못한대요. 여기 뒤에 알지 못하는 거 나오죠? 왜? 하나님이 뭐야? 뭐뭐에게 뭐뭐슬이죠. Give는 뭐뭐에게 뭐뭐슬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뭐야? 그들에게 왜 복음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래요. 많이 알지 못하는 거 어떻다고? It is quite surprising. So quite은 뭐야? Quite은 꽤야, 꽤. 아, 꽤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꽤 놀랍다. 대디아가 꽤 놀랍다. 형용사하게 되다죠. 자, 그치? It is quite surprising. What is quite surprising? That the many churchgoers, right? A lot of churchgoers do not know why the gospel is given to the church or why God gives them the gospel. 자, 뭘 잘하면? 독해를 잘하면 리스닝도 잘 되고, 한 번에 쭉쭉쭉 읽어야겠죠? 뒤에 가지 않고 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긋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two occasions야. Two occasions where. 자, where는 장소 명사를 확장하는 거죠. 장소 명사를 확장하는 거. 장소 명사. 경우야, 경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Occasion이 장소 명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where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where를 뭘로 바꿀 수 있니?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 In which, 그 안에서, 그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where부터 요렇게 하나 묶어야지. The word gospel was used in the ancient time. 그치, 뭐가? 자, 이거 책은, 이 책은 선생님이, 한땀한땀다쓴 책이야. 여러분 알게 하려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그치, 어떤 경우야, 그 경우가. 그 안에서, the word gospel,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어. 언제 사용되어졌니? In the ancient time죠. 고대 안에서, 고대에서죠. 고대라는 시간 속에서, 고대에서, 연대 서울대 말고 어디? 고대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뭐 어떤 경우? Word gospel,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게두 가지 경우가 있었대. The word gospel, 복음이라는 단어는 means, 무슨 뜻이 뭐야? 복음이라는 뜻은 means,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야. However는 뭐랑 똑같은 말이죠? However는 but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on the contrary, 이렇게 써주세요.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on the contrary, 그지? On the contrary, 그지? On the contrary 뭐야? On the contrary, 다른 면으로는, 그러나, however는 그러나라는 뜻이죠? 다른 면으로는 it was not the word that was often used. 이거는 뭐였다? 이것은 단어가 아니었대. It was not the word. 어떤 단어가 아니었대? 자, 그다음에 다음에 주동 동목 PD 나왔죠? PD가 나왔습니다. PD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해야죠. 어떤 단어야?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대. 그죠?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대. It was not the word. 어떤 단어? That was often used.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었대. 언제? 그때죠. 그때. 그날들에. Those days 있습니다. 그런 날들에는. 날들인데 어떤 날들이니? The Bible w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다시 수식한 거죠. 그래서 시간명사 다음에 주동목 주비디가 나와서
동격절을 형성할 때는 앞에 뭘 안에다가 when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시간 명사 다음에 주동목 주비디죠? 시간 부사 동격절입니다. 뭐라고? 시간 부사 동격절. 시간 부사 동격절. 그죠? 시간 부사 동격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나오니까 정리하면서 계속 가야 됩니다. 자, 갈게. The word gospel means what? Good news. However, it was not the word. 어떤 단어가 아니었어? That was often used. Often used. 언제? In those days야. 고대에 잘 쓰여진 단어인데 그 고대가 언제냐면 성경이 쓰여진죠. 성경이 쓰여진 그때에는 이 말을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가스퍼린 단어가 옛날엔 잘 썼다 안 썼다? It was not often used. Okay? So it is not the word that was often used in those days. Okay? In those days. The Bible was written. 자, 외울 수 있으면 같이 외우면 좋아. The word gospel means what? The good news. 근데 뭐 문제가 뭐였어? However요? It was not the word. 어떤 단어가 아니었다? That was often used. 언제? In those days야. 성경이 쓰여졌던 날들이 뭐라고? 때가 뭐라고? In those days, the Bible was written. 해봐 시작. In those days, the Bible was written. 자,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돼, 그지? It was only used야. 자, 이것은 언제 사용되었다니? 자, 다시 간다. The word gospel means 그냥 외워봐. However, 그지? It was not the word that was often used in those days. 그지? 언제 그게? The Bible was written. 이렇게 시간 명사를 뒤에서 주동목 주비디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배웠죠 다? It was only used야. 그것은 뭐야? 사용되어졌다. 그죠? 사용되었다.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그죠? 사용되었을 뿐이다. The word gospel was only used죠. 언제? In two different occasions요. 그죠? 두 가지 다른 경우에서만 사용되어졌대요. In two different occasions. 그죠? 다시 그 다음에 occasion을 뭘로 확장했니? Where로 확장했어. 그죠? 자, where로 확장했어. A great emperor to be was born. 어떤 경우였나 봤더니 where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In which. 그런 경우가 어디냐면은 그 안에서죠. 그 안에서. In which.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졌어? 어떤 일이 이용되는 경우만? A great emperor to be. 어떤 사람이야? Great emperor to be. 여기 이제 이렇게 띡띡 해가지고 이걸 명사로 바꿔버렸어. 어떻게?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치?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을 경우 어디 안에서? In the royal family. 그죠? 왕족 안에서. 왕족 안에서 태어났을 경우 아니면 그죠? A or B에서 two different occasions 이랬으니까.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언제 사용됐다고? Good news가? 와, this is a gospel. 언제? Great emperor to be was born. Okay? 그래서 in an occasion where great emperor to be was born. A prince. Okay? Prince was born. They say what? Wow, that's a good news.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건 가스펠이라고 말했다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A decisive battle was reported to be won.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죠. Decisive죠.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Decisive battle. 자, decisive에 동그라미 치고 어떻게? 벨에다 화살표 해야지. Decisive battle. Yeah, decisive battle. 아주 중요한 전쟁이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쟁이 was reported. 어떻게 됐어? 보고되어졌어. 어떻게 되었다고? To be won. 이겨졌다고 보게 승리되어졌다고 어떻게 보고되어졌을 때 원래 여기다가 여긴 과거고 어떤 게 더 먼저니 승리한 게 먼저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Have been won으로 써야 되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지? 시제가 충돌할 때는 뒤에 똑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다르게 써야 되지. 그지? 대과거가 투부정사 안에서는 뭘로 바뀌어야 되지? Have 동사 e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A decisive battle was reported to have been won. 어떻게? Report. 자, have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럴 때는 그 이전에라고 해석해야 돼.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겨졌다고 어떻게? Reported 되어졌을 때 쟀을 때 어디 어느 상황에서? In a war situation. 전쟁 상황 안에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뭐라고 했다고? 그거를 가스펠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는 아무 때나 썼어 안 썼어? In those days, right? In the ancient time, the Bible was written. It was kind of rare word, okay?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어. 복음이란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 언제만? Only two occasions. 언제? When an emperor to be was born, and then a great battle was reported to be won. Okay? Only in those two occasions, the word gospel was used. The word gospel was 뭐래? Was used only, okay? Only. 언제? 언제? 언제만 그게 사용되었어? 그때야,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When there was something significant,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하지. 언제 사용되었냐면 when there was something significant. 자, thing body는 뭐지? thing body로 끝나는 거. 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건 어떻게? 형용사가 어떻게 돼야 돼? 뒤에서 수식하지. 그래서 thing body 형용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해봐. something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야. 뭐라고? When there was something significant, 시작. When there was something significant,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뭐야? The word gospel was used야. So the word gospel was only used 언제? When there was something significant. 자, 그리고 다시 형용사 절로 수식하고 있다. That could affect the destiny of the whole empire. 그죠? 어떤 거? That could affect야. 이 something이 어떤 거래? That could affect.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에 영향을 주니? Destiny, destiny 뭐야? 운명, 운명. The whole empire, 그지? 전체 그 제국에, 전체 제국에 뭐야?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significant 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gospel인 단어를 막 썼어, 안 썼어? 안 썼다는 거지. 언제만? The word gospel carries a heavy meaning, 그지?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이 쓰여졌을 때, in those days, where the Bible was written, okay? The 복음이라는 단어는 뭘 갖고 있었어? A kind of significance, okay? 아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막 우리가 쓰는 것처럼 우리 뭐야, 걔한테도 I love you 하고 막 와이프한테도 I love you 그러잖아. I love this 하잖아, 그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할 때 이제 decisive battle was reported to be won, or great emperor, okay? Or great emperor was born, or like something significant that happened that could affect the destiny of the empire, and then the word gospel was written in those two occasions. 자, 그런데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란 단어야.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 아,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음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야, 없는 단어야?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근데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복음이 뭐냐 그럼 물어볼래. 복음이 뭔지도 대답도 못하고, 그치?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대답도 못하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뭐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일도 안 일어나고, 그치?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치? 뭐 눈도 안 뜨고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졸기나 했었고, 이렇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지. 자, God's ultimate will이야. God's ultimate will. 하나님의 궁극적이라는 뜻이다. ultimate. 우리를 향하신.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면 안 되고, 향하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향하여. 목적지. 목적지에도 뭘 쓰니? 목적지에 for를 쓰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뭘까? What does God want? 하나님이 뭘? 우리로부터 뭘 원하실까? 그지? 우리로부터 뭘 원하실까? What does God want?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뭘 원하셨기 때문에, 자, 대시야. What does God want that? 그죠? 하나님이, 여기 약간 so that이야, so that. So,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길래, the gospel was given, 복음이 주어졌을까? 교회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What does God want from us? That? 그래서 여기 대시 약간 뭐니? 이유.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죠? What does that God want?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The gospel was given to the church. So what does God want from us?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뭘 그렇게 원하시길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이라는 굉장히 뭐야? Heavy word를 썼을까? 이렇게 의미 significant한 word를 썼을까요? That is the major reason why, 그게 뭐라? Father, God as the Heavenly Father. S가 뭐지? 로서야. S단 명사는 뭐라고? 로서. 뭐로서? 하늘 아버지. 하늘의 천국의 아버지. 그치? 모든 걸 맡는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이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뭘 하니? 우리가 원하신다지. 원하신다. 자, want는 무슨 동사야? 원말강 동사야. 그죠? 원말강 동사. want는 원말강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걸 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 가라고 해야 된다. 배웠어요. 그죠? 가야 된다. 우리가 원어스죠. 우리가. 우리를 아니라 우리가야. tell. 그죠? 원말강. 강제 나타나는 force. 말 나타나는 tell. 그리고 원하다는 want죠.
원말강 동사는 목적어를 뭐라고 해석해? 느리 아니라 가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first of all,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뭐래?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신다. 뭘 원하시오? 우리가 뭐 하기를? 우리가 이것도 동사로 쳐야지, 그지? 우리가 to be truly happy. 어떻게 행복하기 원하시오? 진실로 행복하기 원하신다. Truly happy, 그지?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 원하신다. That is the major reason why. 여기 한 번에 쭉 가야 돼. 그것이 이유이다. 이만큼 하나로 봐야 돼. That is the major reason why. 그지? 그게 주요한 이유이다. 동사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신 주요한 이유지? Why God gives the good news.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신 이유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이유이다. 그죠? So that is the major reason why the God gives the good news to the church.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 복음을 주셨대? Why? Because why? Because God wants us to be truly happy. 어떻게 행복하기 원하셔? Truly. 진짜로 행복하기 원하셔서 God give us the gospel. It means that. 자, 이것은 의미한다요. 여기도 이만큼 하나로 가야 돼. 그죠? 이트로 나올 때는요. 이만큼 하나로 봐야 돼. It means that. 그것은 의미한다. 가스펠이 뭐야? 바로 그것이야. 자, the very thing이죠? The very는 형용사예요. 바로 그것이야. 바로 그것. The very thing. 그죠? 가스펠이 뭐야? 바로 그것이야. 바로 그것이야. 어떤 거야? 우리가 주동동목비디죠? 주동동목비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래. 그죠? 하나님이 뭐야?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기 원하셔서 because God wants us to be truly happy. Okay? This is the major reason why God gives us the gospel. The reason why that God gives us the gospel is that God wants us to be truly happy. And it means that God is the gospel is the very thing. Gospel이 바로 그거래. 복음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어떤 바로 그거야? 우리가 필요한 거야. 뭐보다? More than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다른 어떤 것. Anything else가 뭐니? 다른. else가 다른 인지죠? Anything이 뭐야? 어떤 것. 어떤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뭐야?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다른 어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수능 성적에서 뭐 1등급 맞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야? 가스펠. 하나님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게임을 하면 즐겁지만 게임하면 행복하진 않아. 그지? 그리고 TV를 보면 즐겁지만 TV를 하면 행복하진 않아. 그지? TV를 보면 즐거워. 근데 즐거운데 내 안에 행복이 있니? 내 밖에 행복이 있니? 그지? 내 안에 행복은 없지. TV를 보면 그냥 즐겁기만 해. 근데 나는 우울할 수 있어.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테레비 보면 즐거울 수 있지. 근데 속이 행복하진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Because God wants us to be truly happy.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 복음을 주셨다는 거지.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는, in other words, 뭐라? 다른 말로는,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그죠? It이 나오면 한 번에 쭉 가야 된다. 그것은 의미한다. 다른 것은, 자, 일단은 독해를 빨리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지? 한 단어 한 단어씩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expression 위주로 읽어야 돼. It is not surprising that 이런 거 있지, 그지? That is the major reason why. 이렇게 그리고 청크별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말할 수 있어. It means that it will be impossible도 한 번에 다시 해야지, 그지? It means that 어디까지 가니? 쭉 어디까지야? 와, 되게 길지. 여기까지 한 번에 이만큼 있어 지금. 자, 가볼게요. It means that 한 번에 읽어줘야 돼. It will be impossible. 그것은 의미하는데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뭘 의미해? It'll be totally impossible. 완전히 불가능하대. 그죠? 완전히 불가능하대. 누가? 자, for는 원래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for는 위하여라고 해석하는데,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뭐였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지? 그래서, 인간들이,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니? To live a blessed life야.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불가능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means that it'll be totally impossible 한 다음에 to live a blessed life까지 한 번에 쫙 들어와야 돼요. 그죠? So 이것은 의미한다. 뭐가? 다른 말로 이것은 의미한다. This means right. It means what? It'll be totally impossible for the human beings. 인간이 즐거울 수는 있지만 뭘 할 수는 없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행복이 없는 거야. 내 밖에만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뭘 찾아다녀?
즐거움을 찾아다니지.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한번 하면 계속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야. In a way. 어떤 방식? 어떤 방식이죠? In a way. 그죠?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자, 이거는 무슨 동격, 이건 뭡니까? 부사, 방법, 부사, 동격절이야. 우리 시간, 부사, 동격절. 방법, 부사, 동격절이야. Away, 주동목. Away, 주동목. 뭐뭐 하라는 방법 안에서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 어떤 방식이죠? In a way 어떤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지?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식이야. 디자인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자 디자인도 압박 동사입니다. 디자인도 뭐라고? 압박 동사 원말강 동사야. 디자인도 원말강 동사에서 그들이 이거 이라고 해석해야 돼. 그들이 여기 다음에 to live a Live a blessed life가 빠졌어요. 그냥 생략해버리지? 생략버렸어. 선생님 쓰고 선생님하니까 좀 웃기네. 그치? To live a blessed life요. 하나님이 그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로 디자인한 방식 안에서란 뜻이야. 오케이? 하나님이 그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로 디자인한 방법 안에서 그들이 뭐야?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So it'll be in this day, it'll be totally impossible for human beings to live a blessed life in a way that God designed them to live a happy life. Okay?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내면의 행복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한 방식 안에서 그들은 뭐야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Until they are 언제 전까지 until they are fully exposed. 그들이 완전히 노출되기 전까지. 그래서 완전히 노출되기 전까지는 뭘 가질 수 없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치? 뭐에 완전히 노출되니? The power of the gospel.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노출되기 전까지. Then it is quite easy.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다. 어떻게 하라고? It가 나오면 한 번에 가야 돼. It is quite easy로.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쉬워. 아주 쉬워. 뭐 하는 게? Then? 만약에, 그 다음에, 그러면. Then은 뭐야? 그러면이야. 그러면. Then이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지? 그래서 복음의 뭐야? When you are exposed to the power of the gospel, 내가 복음의 뭐야? 복음에 노출이 된다면, 복음의 능력에 노출이 된다면 어떤 게 쉬워? It is quite easy. 뭐 하는 거? Resolve, 해결하다지, 해결하다. This happiness issue를, 그죠? 이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워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16절, 18절이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joice always. 어떻게 하래? 항상 기뻐하래. 항상 행복하래. Pray continually. 어떻게 하래? 계속해서 기도하래. 그 다음에 Give thanks. 어떻게 하래? 감사하래. 계속. On the In all circumstances. 대체 circumstances 뭐지? 환경 안에서. 모든 환경 안에서. 자, 아까 환경은 뭐였어? 환경은 내 밖에 있는 거죠? 행복은 뭐야? 내 안에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 않아도 뭐 할 수 있겠어? 행복할 수 있겠지, 그지? 즐겁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for가 because란 뜻입니다. because야, because. 자, 성경에 나오는 거야. because. This is God's will. 자,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rejoice. 항상 행복하는 게 뭐라? 하나님의 뜻이래. This is what? God's will.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 그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뭐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죠? 아니 뭐 예배드린다,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게 몇 개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뭐야? This is the will, 그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야? Rejoice always.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우리가 항상 행복한 거, 그죠? 우리가 항상 행복한 게 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항상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챕터 1, 1강 챕터 1의 섹션 1 같이 봤습니다. 섹션 1을 같이 봤고 다음 시간에 섹션 2를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